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양입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색을 통해 만나게 되었을지 그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생각보다 인터넷 세상에 불려약한 정보가 많지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용기 내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릴게요. 2021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약물 중절이며 모든 중절 수술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절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존에 있는 약물 중절 방법은 주사요법과 약으로 복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약으로 복용하는 방법의 중절요법은 허가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은 주사요법을 통한 중절 수술만이 가능합니다. 메소트릭세이트, 즉 MTX는 자궁의 임신에 흔하게 쓰이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고요. 정량을 적절한 시기에, 초기 시기에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진단 없이 병원 혹은 약국을 사칭해서 불법 가짜 약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물에 포장재만 사용하여 판매하는 가짜 약물입니다.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본원에서도 약물을 복용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만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술이 안 될 만큼 자궁이 약해져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의료인을 통한 처방이 아닌 경우에는 약물의 복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약물은 절대 안 됩니다. 태아가 형성되기 전에 아주 작은 세포 단계일 때 주사요법을 통한 약물 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요. 아기집이 형성되기 전에는 98% 가까이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물 주사 중절은 초기에 빨리 알아서 오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오시는 시기에 따라서 수술요법이 아닌 주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번 달 생리가 미뤄졌어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신다든가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빠른 임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빠른 임신 확인 방법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알 수는 있는데요. 관계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부터 혈액의 임신 반응 호르몬 농도를 통해서 임신 확인이 가능하고요. 병원마다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본원에서는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20분 정도 소요시간이 지나면 당일 알 수 있습니다. 주사 약물 중절은 한 번의 주사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 3주까지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바심을 갖지 말고 병원에서 안내해주는 사항에 따라서 안내받은 정확한 날짜에 방문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약물 중절하게 됐을 때는 이게 간 기능의 저하를 약간 일으키기 때문에 금주를 해주셔야 되고요. 엽산을 함유한 비타민제는 같이 복용하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용 안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또 난자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피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패했거나 아니면 불안전하게 됐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작용으로 꼽을 수 있고요. 복통, 출혈. 근데 이거는 복통, 출혈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심한 복통과 심한 출혈은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고요. 오심, 구토, 설사, 드물게는 탈모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아주 드물게 구내염, 간 기능 저하라든가 신장 기능의 저하, 난소 기능의 저하 등이 일시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작용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로 적당한 양을 사용했을 때 거의 적은 부작용으로 중절 효과를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무서운 얘기만 많이 했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된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올린 영상의 포인트는 임신 중절 수술은 초기에 빠를수록 시술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몸에 무리가 줄어든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우리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힘들어도 피하지 맙시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